뜨거운 청춘의 이야기로 뭉쳤습니다. 충무로가 사랑하는 배우 이재훈, 최희석. 천만이 선택한 믿고보는 이준익 감독의 문제적 만남. 지금 바로 함께하시죠. 올 6월 극장가를 뜨겁게 달굴 영화 박열의 불덩이 같은 청춘 두 분, 이재훈, 최희석 씨, 그리고 이준익 감독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감독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사실 감독의 입으로 듣는 게 가장 정확한 거잖아요. 이 이야기는 1923년 동경에 대지진이 났어요. 감독에게 작품이란 자식과도 같은 법이죠. 부모님들 자식 얘기 시작하면 돈 쓴다더니. 아무튼 감독님 중요한 결론이 뭐예요? 영화를 봐야 합니다. 아하. 둘 중에 뭐가 나을지는 뭐 네. 방송을 통해서 확인하는 걸로. 네, 영화 박열은 일제강점기 때 무정부주의 단체를 조직한 박열이라는 와. 청년과 그의 신념적 동지이자 연인인 가네코 후미코의 파란만장한 삶을 담은 작품입니다. 방송에는 결국 이게 나왔네요. 일본 열도를 발칵 뒤집은 초유의 스캔들. 그 중심엔 박열이란 인물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뜨겁게 저항했던 청년 박열과 그의 동지이자 연인이었던 가네코 후미코의 실화를 조명한 영화인데요. 이재훈 씨의 이 박열 싱크율은 몇 퍼센트일까요? 아마 박열 이전에 이재훈 씨는 이렇게 좀 이미지가 이렇게 곱상하고 비누 냄새 나고 같이 들을래? 포스터 딱 나오는데 무슨 이런 아주 불량한 네. 아주 불량한 그런 이미지가 이 사진을 보고 네네. 많은 분들이 진짜 비슷하다 이게 나왔어요. 실제 박열 실존 인물 네. 박열을 완벽하게 재현한 건데요. 도대체 어떻게 웃을까요? 이걸 보고 사람들이 네. 이거 믿고 볼 수 있는 영화 아닌가. 비슷하죠. 은행 중에 승자분들을 위해서 어디 봐요? 똑같이 네. 표정 지어주시고 하나 둘 셋. 이런 모습도 참 매력 있습니다. 최희석 씨도 영화 동주에서 윤동주의 시를 사랑하는 일본 쿠미 역을 또 맡으셨었잖아요. 네. 기억하시나요? 영화 동주에서 일본 여성 쿠미 역을 맡았던 최희석 씨. 이번에는 가네코 후미코라고 박열과 함께 연인으로서 또 그거 이상의 동지로서 함께 투쟁했던 여인이고요. 실제로 이 그 박열 선생님의 시를 읽고 먼저 다가가서 동거 제안을 했던 굉장히 그 박력 있는 여성 캐릭터입니다. 굉장히 열려있네요. 네네. 우리 동거합시다. 어우, 화끈합니다. 이재훈 씨 축하드릴게요. 네. 올해 데뷔 10주년이시라고. 와, 축하드립니다. 아유, 제. 이재훈 팬분들이 이재훈 씨를 부를 때 할배라고 한다고. 이건 또 무슨 소릴까요? 재미없는 얘기를 더 막 재미없게 하든지 고루하게 막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봤을 때도 좀 약간 할배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느껴지나요? 털 달린 오리 신발 같은 거 있어요. 그거 신고 계속 어슬렁 어슬렁. 근데 그게 사실 보니까 좀 집중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어르신 같은데 하더라도 약간 아 저게 프로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아, 그래 나 청년이고 젊은인데. 청년이. 그래서 오히려 좀 업된 기분으로 네 삶을 사랑하고 있어요. 삶을 사랑하고 있어요. 아이고 힘내세요 젊은이. 네 이어서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한 영화 박열의 주역 세 분의 믿을 수 없는 실화를 준비해봤습니다. 이재훈 현장에서 밥을 한 끼도 안 먹었다는데 이거 실화임? 실화임! 박열이라는 인물이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도 또 단식 투쟁을 했었거든요. 박열의 어떤 그런 고됨과 그 고통을 저도 한번 좀 느껴보면서 연기를 하고 싶어서. 감독님이 좀 원망스럽지 않을까. 아니, 난 굶으라고 안 했어. 난 굶는 거 안 좋아해. 야, 너 왜 밥 안 먹냐? 저 박열에 집중하고 있어서. 아, 그래? 그럼 난 먹는다. 연기를 해야지 왜 단식을 해. 그렇군요. 4번째 질문 가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희석 씨거든요. 할게요. 최희석, 4개 국어 능통한 내생녀라는데. 아, 실화임. 실화예요. 저희 또 예능이라 바로 한번 또 입증을 하셔야 되거든요. Today I'm very happy to be here with the director Lee Jin-ik and my partner Lee Jae-hoon to introduce you our film Park Yeol. 今年6月公開しますのでぜひ楽しみにしてください. Speriamo che vi piaccia il nostro film. Grazie. Ciao. 저랑 재능이 비슷하네요. 정말 멋있죠. 너무 멋있어. 박살도 났어요. 이번에는 또 감독님인데요. 좀 긴장하셔야 될 거예요. 감독님도 있습니까?
이준익 감독, 영화보다 힙합이 좋다? 뭐, 보다는 좀 그런 것 같아요. 힙합 좋죠. 영화보다 좋다고 너무 이준익 감독, 실제로 조금 한마디씩 가능하신지. 아, 잘 안 되지. 아,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조금씩 아니, 그 수액이라고 아니, 해야 되나요? 무슨 내가 무슨 수액이야. 복귀하는 거지. 박열에 대해서 짧게 랩으로 해주시면 그럼 100% 살아서 나가거든요. 아. 영화 홍보를 하느냐 마느냐 이준익 감독의 선택은요? 1923년 관동 대지진 아니 모르니? 그때 박열이 뭐 했는지 아니 모르니? 아니 몰라요. 아 역시 청소년 감독의 스웩 부탁에 마다하지 않고 즉흥으로 정말 남달랐습니다. 와 멋지세요. 순간적으로 했어. 기술이 남은 건 아니 모르니? 아니 모르니? 아니, 역시 모르니? 랩은 라임이죠. 행시를 하면 조금 대박이 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행시. 네, 박열로 지금 감독님이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박. 박열을 보러 오세요. 열. 열이가 끝내줍니다. 끝내줍니다. 야. 열이가. 많이 보러 와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믿고 보는 영화 박열 6월 극장에서 만나요.